제자로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타투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뭐 아 그 앞에 말했듯이 그 친동생 때문에 친동생이 타투를 해보라고 해서 타투를 시작하게 됐고 타투를 시작했을 때 당시는 굉장히 그 열악했죠. 그 뭐야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그 장소도 없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뭐 선뜻 뭐 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통해서 타투를 처음으로 독학을 했어요. 처음에는 장르 구분 없이 뭐든지 다 했어요. 뭐 블랙그레이도 하고 치카노 뭐 올드스쿨 그다음에 이레즈미 다 했었는데 다 하다가 그 중에 블랙그레이랑 치카노를 제일 많이 했고 그리고 나서 그게 너무 재미없다 보니까 내한테 뭐 리스펙이 좀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 스케치하는 내 그림을 보고 그거를 이거를 타투로 하면 뭐 좀 더 색다롭겠다 라는 생각에 도전을 하게 된 거죠. 그때 일단은 내 스타일은 프렌드 스타일이고 같은 그림을 그려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날 작업을 할 때마다의 그 감정이나 아니면 내 뭐 기분에 따라서 좀 선들의 변화가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처음에는 타투 디자인은 손님이 정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손님이 저한테 타투이스트한테 주제를 주면은 그 주제에 맞게끔 내가 그 도안을 만들어내는 게 타투이스트의 하나의 그 업무이기 때문에 디자인 같은 경우는 소스는 손님들의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줘요. 제 아이디어를 조금 더 추가를 할 뿐이지 원하는 거는 손님이기 때문에 손님이 디자이너를 정한다 생각해도 무관합니다. 내가 블랙을 좋아하고 그리고 칼라는 그 손님이 원할 때만 칼라를 넣어줘요. 근데 그 내가 이 그림에서 칼라를 넣어야지 이뻐야 될 컬러를 넣으면 이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. 그때도 컬러를 조금씩 넣어주곤 해요. 그래서 그 작업은 손님과 충분히 상담을 하고 그 이 손님이 그 천사에 대한 이미지를 저한테 보냈었어요. 그걸 이제 뭐 날개는 어떤 부분 디테일한 설명을 좀 상담을 많이 했죠. 원하는 거 제가 뭐 날개는 이런 스타일 원해요 저런 스타일 원해요 라고 말을 하고 또 뭐 그러다가 제 스타일로 뭐 손님이 워낙 저를 좋아하는 팬이기도 했고 너한테 다 맡기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. 새 아니면 다 좋아. No bird. 아이 don't like this bird. 일단은 그 새를 좋아해서 새 작업만 하는 건 아니고 그 손님 클라이언트 손님들이 내 스타일의 날개를 좋아해서 많이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지만 좀 더 새를 역동적으로 표현하려면 그 선 그 깃털의 방향의 선들을 좀 다양하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뭐 날고 있거나 아니면 착륙하고 있거나 공격하고 있거나 그럴 때 좀 주변의 선들을 좀 조화롭게 그때그때마다 뭐 제 그 감정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표현을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
뭐 선들을 주변에 선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일단 커버업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아닌 게 있어요.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그 커버업이 그 기존의 타투가 내 선이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거를 판단을 하고, 터치업은 100% 프리핸드예요. 그냥 대충 몸에 사이프행 그려놓고 그때그때마다 내가 터치업은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작업을 하죠. 티모르가 지금 있어요. 제가 타투를 한 거에 대해서. 티모르. Timur. Like that. 뭐라 그래? 이거 베나톤.